오늘 레슨 2 일반 동사 파트 포인트 17.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 파트는 다른 파트보다 훨씬 더 쉬워요. 너무 쉬워. 자, 일반 동사의 부정문. 부정문 만들 때 혹시 기억나죠? 앞에 don't를 붙였죠? don't. 그런데 예문을 보세요. I didn't sleep. don't가 아니라 didn't가 붙었어요. didn't. didn't는 did not을 줄임말이잖아. 그치? 요것만 알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자, I didn't sleep. sleep이 잠을 잔다라는 뜻이죠? 잠을 잔다. sleep. 자, 아주 쉬운 거지만 쉬운 것부터. sleep 자다라는 뜻이고요. 거기 이가 같이 붙어 있죠? 그러면 소리가 이, 장음이라 그래요. 길게 쭉 끌어서 sleep.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I didn't sleep. 나는 잠을 잘못 잤어요. Well, well은 잘이라는 뜻이에요. 단어 모르면 적어놓으세요. Well, 잘, 내가 잘. Well,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Last night은 어젯밤이라는 뜻이에요. Last가 적어놓으세요. Last가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로 지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last night은 지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 나오는 것까지 하나 적어놓으세요. less가 동사로 사용될 때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속하다. 알았죠? last 세 가지 뜻인데 마지막이라는 뜻과 지난밤, 어젯밤이라죠. 어젯밤 그러니까 last night, 지난. 이 지난이라는 뜻은 중학교 1학년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속하다라는 뜻은 조금 이따 나와요. 미리 알아놓으세요. last night, 어젯밤의 말이야. 거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과거 시제인 경우에 과거 시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과거 시제. 이 과거 시제 동그라미 쳐보면 이런 경우 주어에 인칭과 수의 관계 없이 그 관계가 없으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바뀌면 자꾸 하나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관계 없이 일반 동사 앞에 didn't 동그라미 쳐. didn't를 써서. 일반 동사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의 그 원형을 말하는 거예요. 동사 원형. 알겠죠? 과거형 나오면 안 되고요. 동사에 S가 붙거나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럼 1인칭, 2인칭 표를 보세요. I, we, you, 뭐, you, he, she, it, they 다 동일하게 어떻게 돼요? didn't나 did not 플러스 동사 원형. 거기다 밑줄 쫙 그어놓고. 그 형태만 우리가 잘 보면 문제도 아주 쉽게 풀수 있죠. 자, 스텝 1에 1번 문제 보세요. They, 당연히 didn't죠? 두 번째 거, didn't eat. 그들은 먹지 않았다. 끊고요. Pork는 돼지고기. 단어 꼭 외워놓으세요. Pork가 돼지고기야. For religious reasons. 어려운 단어 나오죠? 자, religious. 발음 주의하시고, religious. 발음 잘 따라하세요. Religious. 종교적인이라는 뜻이야. Religious. 종교적인.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reasons, 이유, 이유란 뜻이에요. reason. 자, reason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다. reason, 이유란 뜻입니다. 이유, 이유.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지? reason. What is the reason? 자, 그래서 정답은 뒤에 didn't고요. 이번에 people didn't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have가 나와야 돼요. 동사의 원형은 has는 동사의 원형이 아니에요. have가 동사 원형이고 has는 3인칭 단수일 경우에 변형된 거야. 그래서 have가 나와야 되고요. cell phone, 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in the 1980s, 1980년대. 잘 들으세요. cell phone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모바일 폰.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에요. 알겠죠? cellular phone을 줄여서 cell phone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cell phone은 핸드폰이야. 응? 자, 그리고 in the 1980s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읽을 때 in the 1980s라고 읽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S가 붙었지. 이거는 1980년 대를 말하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말 있지. 그 몇년 대를 말하는 거야. 1980년 대에 가는 1980년대. 3번, I was on a diet. 나는 다이어트 중이었다. Be on a diet는 다이어트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I was on a diet. 나는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그래서
I 먹지 않는다가 되겠죠? I did not eat. 문맥상으로 먹지 않아야지. 다이어트인데 뭐 먹으면 안 되잖아. Heavy meals. 굉장히 heavy. 그러니까 많은 음식이죠? 많은 음식을 그렇게 먹지 않았다. 4번. Whales. 자, whale은요. 고래예요. 고래. Whale. 발음 주의하세요. Whale. 꼭 알아놓으세요. 발음도. Whales. 자, 여기 보세요. Lay eggs는 알을 낳죠. 네. 근데 고래는 알을 낳지 않았다가 맞아요. 고래는 알을 낳지 않는다가 맞아요. 않는다가 맞죠. 네. Didn't가 되면 말이 문맥상 아주 이상한 말이 돼. 네. 그 어떤 고래라고 이 지칭한 것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고래는 그래요라고 할 때는 과거형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don't lay eggs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Don't lay eggs. Lay eggs가 뭐예요? 알을 낳아요. Lay가 낳아요. 낳아 또는 놓다. 낳아 이런 뜻이고요. They are mammals. 그들은 이다. Mammals가 뭐라고 했죠? 포유류. 어려운 단어 꼭 알아놓으세요. Mammals. Mammals. 5번 볼게요. 거기 5번에 보면 맨 끝에 보자마자 yesterday라고 있지. 어제잖아요. 어제. 그럼 과거죠. He didn't show up이 되는 거야. show up이 나타나다예요. 나타나지 않았다. for the meeting. 그 모임에. meeting은 모임 또는 뭐 회의도 되고요. 회합.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어. he didn't show up for the meeting yesterday. 넘어갈게요. 네. 스텝 2로 갑니다. 너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you. 되게 쉽죠? 오만 나 didn't keep the promise. 2번 가도 되겠죠? 네. 자, 그녀는 내 전화를 받잖아. 그녀가 먼저 나왔죠? 뭐 하지 않았다. 그래서 didn't answer. answer my phone이에요. 자, answer가 응답하다, 대답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어 꼭 적어놓고 외워놔야 돼요. answer가 응답하다, 대답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위에는 promise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1번의 promise, 약속. 그래, keep the promise, 약속을 지키다는 뜻입니다. 3번으로 다시 왔어요.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다. 그럼 비인칭 주어가 나왔는데 it를 시작했어요. it, 안 왔다니까 didn't가 나오죠. it didn't,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snow, 눈이 오지 않았다. it didn't snow, 많이. A lot. 많이. 그쵸? 올해 겨울이면, 이번 겨울이면 this winter라고 표현합니다. this winter가 이번 겨울이에요. 올해 이번 겨울에는 this winter. 알겠죠? 자, 4번으로 우리들이 숙제를 하지 않아서 우리 수학선생님께서는 매우 화가 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 먼저 나와야 되겠지. we 공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didn't가 나와야지. We didn't 숙제하지 않다. Do our do the homework. 여기 숙제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숙제는 아니니까 do the homework. 알겠죠? Do the homework까지 끊었어요.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So 그래서가 so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서니까 so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누가 우리의 수학 선생님 our math teacher가 화가 났다. was very upset. 됐죠? 네. 자, 이해되나요? was very upset. 자, step 3로 갈게요. 자, 두 가지가 두 문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면 go to sleep until midnight these days라고 these days 미치고 요즘이란 뜻이에요. 요즘. 자, 요즘이란 말에는 과거형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네. 요즘이니까.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I don't go to sleep. 첫 번째 건 don't가 돼야 되죠? 두 번째 거 볼게요. yesterday는 뭐가 들어가야 돼? 아, 참. 먼저 go to sleep은 잠자리에 들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until은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until 적어놓으세요. until 뭐뭐까지. midnight은 자정이에요. 자정.
아, 요즘에 말이야, 자정까지 내가 잠자리 들질 않아. I don't go to sleep. These days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 밑에 보세요. Do well on life science test yesterday가 나왔어요. 자, 그럼 내가 don't일까, didn't일까? yesterday니까 didn't가 돼야지. 이 해석을 해보면 I didn't do well. well이 잘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못했어. On my science test, 과학 시험에서. On 뭐에서? science, 과학 테스트 시험에서 말이야. 그리고 yesterday.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 한번 다시 보고, 해석과 함께 큰 흐름을 보세요. didn't가 나오는 기본적인 문법 규칙도 있지만, 이 안에 나오는 문장과 어휘까지 완벽하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세요.